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요즘 몽독자들의 메이크업 안녕하신가요? 최근 뷰티계에도 다양한 신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가 속광, 윤광, 뭐 탕후루광, 촉촉광 이런 광들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광을 이용한 요즘 핫한 메이크업 트렌드 세 가지를 꿀팁을 왕창 녹여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 영상 준비하느라 진짜 연구도 많이 하고 실험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몽독자들이 이 방법들만 따라 하셔도 어? 좀 고급진데? 어? 완전 딱 요즘 느낌인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네, 첫 번째는 2024 베이스 트렌드인 속광이 비치면서 윤기나는 피부 표현을 빼놓을 수 없죠. 글로우한 베이스는 얼굴에 볼륨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고급스러우면서도 맑은 분위기를 동시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정말 정말 잘 반영한 쿠션을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짠! 요거 투쿨포스쿨의 신상 쿠션인 픽싱 듀 쿠션입니다. 강경 매트, 강경 물광 쿠션은 잠시 넣어두실게요. 오늘은 딱 이 한 가지 제품으로 귀티 나보이면서 요즘 딱 예뻐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픽싱 듀 쿠션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광채 커버가 특징인 쿠션답게 피부가 윤기나 보이면서 결이 정말 정말 예뻐 보여요. 컬러는 총 포슬린, 쿨페탈, 웜 아이보리, 베이지 이렇게 네 가지로 출시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색상인 포슬린을 저는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쿠션 활용도를 200%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요즘 딱 그 유행하는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꿀팁들 싹 다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 얼굴을 봤을 때 좀 광을 예쁘게 내고 싶다 하는 부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마, 그다음에 코끝, 그다음 여기 앞볼, 그다음에 여기 광대 밑에 요쯤 있죠. 여기가 광 났을 때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퍼프로 아무렇게나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퍼프로 천천히 이렇게 너무 팍팍이 아니라 토닥여주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대, 앞볼,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이마 이런 데는 토닥토닥 다독여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얼굴 면적에서 이렇게 크게 공기를 넣는 게 아니라 살짝씩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쿠션 특유의 맑게 표현되는 수분광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가장 문제인 여기 블랙헤드, 나비 좀 모공이 많이 보이는 곳들 있죠. 이런 부위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손에 힘을 빼고 여기를 가볍게 밀어가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 사이사이에 이 제형이 들어가면서 들뜨지 않는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가끔 들뜨기 때문에 여기 미간도 살짝 눌러버린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는 나비존에도 조금 모공이 잘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해주면 모공이 싹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광이 보이지 않는 게 예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팔자, 그 다음에 인중,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헤어라인이나 관자놀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양 조절을 여기 쿠션 뚜껑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을 살릴 때 토닥거려줬던 거랑 완전 반대로 공기감을 넣어주면서 조금 통통통통 치면서 발라줄게요. 그래서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공기감을 넣어주면서 팡팡 두드리면 이 피부 표현에 있는 수분감이 살짝 날아가면서 유분기가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인중 같은 거는 거의 바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눈두덩이 같은 데는 살살만 진짜 이렇게만 발라줬는데 피부 표현 지금 보이나요? 그래서 방금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코는 밀어 바르고 광을 살리고 싶은 여기 앞볼 다독여가면서 발라주고 여기 헤어라인 쪽과 턱 쪽은 약간 양 조절을 한 뒤에 팡팡팡팡 이렇게 하면 두 번 정도 크게 레이어를 좀 나눠서 발라줬는데요. 글로우한 제형인데도 커버력이 좋은 편이라서 굳이 여러 겹 덧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결이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 맨날 결결 외치던 그 결친놈으로서 이 글로우한 제형이 과하지 않으면서 정말 딱 얼굴에 그 예쁜 광만 살려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와 진짜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은은한 속광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해주면 피부가 텁텁함 1도 없이 그냥 투명해 보이면서 결이 매끈해 보이기 때문에 좀 귀티나는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좋아하실 만한 쿠션입니다. 이 광채랑 피부 결 제발 좀 봐주세요. 자, 피부 결이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이거? 저도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오일리하고 좀 번들거리는 쿠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분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이름에도 듀가 들어갔듯이 좀 촉촉한 수분감 많은 제형이다 보니까 저 같은 건성 긴미한데 그다음에 복합성 피부들은 너무너무 사랑할 만한 쿠션이에요. 근데 또 마침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 때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구독자를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미 쿠션 바르면서 영업당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처럼 피부 결이나 정말 이런 속광, 은은한 광 나는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테스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찐으로 너무너무 요즘 잘 쓰고 있는 애용하는 쿠션입니다. 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아까 쿠션한 상태에서 그냥 눈썹이나 팔자 여기 눈밑 정도만 파우더로 살짝 눌러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피부 표현입니다. 여전히 너무 예쁘죠? 두 번째 메이크업 트렌드는 바로 은은하게 비치는 속광 블러셔예요. 몽독자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법한 그런 요즘 아주 핫한 메이크업 트렌드인데 속에서부터 광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속광 블러셔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매트한 질감의 블러셔만 바르면 안 되고 여기서 약간의 하이라이터를 섞어주면 바로 그런 질감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제가 평소에 미치도록 좋아해서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바로 투쿨포스쿨 이 프로타주 펜슬 하나로 완성시킬 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막 연구하다가 알게 된 방법인데 이 프로타주 펜슬이 그 제가 평소에 하는 이 애교살 말고도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사용해도 정말 예쁘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미 너무나 유명템이라 아마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좀 딱딱하고 서걱거리는 제형의 펜슬 타입이거든요. 이게 은은하게 발색되면서 안에 있는 펄 파우더가 동시에 하이라이터 효과를 내줘서 요즘 딱 유행하는 속광 블러셔를 한 큐에 연출 쌉 가능입니다. 우선 메인 컬러로는 요거 센티드 부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좀 청순한 419 컬러인데 요렇게 눈 밑에 세모나게 발라줄게요. 코 밑까지 내려오고 광대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살짝살짝만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자국 안 남고 엄청 말끔하게 딱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딱 혈색을 밝혀주면서 이런 은은한 색감이 진짜 딱 여기 원래 내 홍조인 듯한 근데 거기서 살짝 더 웜한, 여릿한 감성을 넣어서 이 방법 진짜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제가 또 아주 환장하는 컬러인 이 시아 누드. 이게 조금 더 펄 파우더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하이라이터 용도로 그래서 애교살 이런 데 쓰면 딱 예쁘거든요. 그래서 광이 살았을 때 가장 예쁜 여기 옆광대로 이어지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살짝 쓸어줄게요. 이런 느낌. 이 서걱거리는 느낌 약간 ASMR 같아. 진짜 이미 은은한 광이 올라와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이 펜슬로 올려주니까 진짜 은은한 그 속광 블러셔 그 잡채 아닐까요? 이 두 개의 조합이 제가 조합해본 것 중에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엄청 쉽고 간단한 속광 블러셔 연출이 끝이 납니다. 진짜 쉽고 별거 없죠? 마지막 트렌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쭉 유행하고 있는 바로 오버립 연출과 촉촉한 촤르르 광나는 립입니다. 먼저 오버립 연출부터 간단하게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오늘 또 한 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런 오버립 연출은요 우리 입술을 확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의 아주 완벽한 시대상에 중안부를 짧게 만들어줄 수 있게 인중의 길이 또한 짧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입술 컬러를 살짝만 지우고 여기 입술 선 있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도톰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뺀 채로 양옆 오버립을 그려주고 저는 안쪽까지
색을 보정을 해줄게요. 제 입술 가장자리에 푸른기가 많아서 꼭 이런 컬러로 한번 색 보정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컬러가 예쁘게 잘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랫입술을 보면 여기 가운데에 비해서 양옆이 살짝 얇은 스타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여기 양옆을 채워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술에 푸른기를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컬러니까 이렇게 안쪽까지 다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입술 양옆에 길이 있죠? 여기를 살짝만 확장시킬게요. 그리고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클레어 틴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틴트가 정말 맑게 올라가는데 끈적이지 않으면서 그 촉촉한 맑은 유리알광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과한 느낌 하나도 없이 정말 얇은 그 물망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선 요거 1호 흰기가 정말 많이 섞여있는 이 피치 컬러를 정말 얇게만 올려줄게요. 그 위에 채도가 좀 있는 요런 쿨한 핑크 색상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입술 가장자리에 조금 푸른기가 도는 편이라 웜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는 게 확실히 그 컬러가 중화돼서 좀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누디 피치 3대 미러베리 7로 완성하면 약간 데일리한 핑크빛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이 제형감 보이시나요? 정말 얇게 뭔가 물망만 씌워진 느낌이라서 데일리한 촉촉립으로 완전 추천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예뻐버리는 마지막 메이크업 트렌드인 오버립과 요런 유리알광 촉촉립 연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구독자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려고 정말 저만의 그런 꿀팁, 저만의 노하우를 좀 가득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